오늘 아침 우리 가족 식사는 그 다가마리 저 압력밥솥에 쪄가지고 지금 닭 고추장찌개를 하고 있어요. 들에서 나오는 호박이랑 여러 가지 야채들 머리도 넣고 또 이게 고추 지금 피클 만들려고 고추 다 추수한 빨간 고추 딴 거 빼고 이제 파란 고추들을 서리 오기 전에 다 따서 이제 피클 하려고 땄는데 거기서 이제 한 주먹 정도 숭숭 썰어 놓고 머리 넣고 또 호박들 썰어 놓고 지천이 깔려 있는 호박들을 이제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해서 지금 닭을 찐 닭을 찢어서 넣고 참치 액젓 넣고 아주 맛있게 고추장 고춧가루 같이 반반 섞어서 넣었는데 너무 얼큰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주 밥을 부르네요. 국물이 아침 나절에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솥에다 큰 솥에다 하나 가득 국물을 잡아서 기본 국물로 오늘 하루 종일 먹어도 좋겠어요. 다른 기본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너무 맛이 좋게 끓여지고 있네요. 맛있겠죠? 영양가도 높고 맛있게 끓여지고 있네. 간도 맛있고 참치 액젓으로 간을 했어요. 또 마늘 듬뿍 넣어서 너무 향기도 좋네요.